조선시대의 왕 하면 너무 유명한 성군 세종대왕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가면 그의 동상도 있고 만원짜리 굿즈로도 있는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픽인 세종대왕의 장남 문종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문종하면 어린 아들인 단종을 남겨둔 채 병으로 떠난 왕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학문에 열중하고 백성들을 생각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왕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둘째로 태어난 적장자입니다. 7살에 왕세자로 책봉되어 왕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후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때부터 문종은 대리청정을 약 7년 정도 했습니다. 문종의 재위기간은 약 2년 정도로 짧았지만 대리청정 기간까지 보면 9년 정도 정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인 세종을 참 많이 닮았어요. 책 읽기와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도 문종도 병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둘 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왕들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를 잊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문종은 치국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에잉? 치국이는 장영실이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치국이는 장영실과 집현전 학자들이 문종이 치국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리청정 기간 동안 문종의 힘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빗물량을 측정하여 가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데토 카스텔리의 서양 최초의 치국이보다 200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치국이입니다. 와, 너무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문종의 빗물 측정 시기인 양력 5월 19일은 발명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강수량 측정 기구인 치국이를 만든 것입니다. 문종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인정 인정한다냐? 조선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문종은 그 당시 미남으로 불렸던 요소들을 잘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요. 체격이 크고 수염이 풍성하게 자라서 명나라의 사신들도 문종의 미모를 보고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금수저이자 존잘러인 왕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인 휘빈 김씨는 굉장히 질투가 심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문종이 후궁들의 침소에 가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질투가 나도 왕은 후손을 많이 양성해야 하는 법인데도 휘빈 김씨는 궁안에서 흑마술을 부리는 등 가진 비방을 쓰다 쫓겨났습니다. 휘빈 김씨? 아웃! 두 번째 부인인 순빈봉 씨는 궁안에 있는 궁녀와 동성애를 나누다 발칵되어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순빈봉 씨도? 아웃! 세 번째 부인 권 씨는 원래 후궁이었는데 세자빈으로 승격되어 문종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권 씨는 후손이 없던 문종에게 일남 일녀를 탄생하게 해주었습니다. 6대 임금 단종이자 그의 누나 경혜공주를요. 현덕왕후 권 씨가 귀한 아들 딸을 낳아줘서 행복 맥스였던 단종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부인 권 씨는 아들을 낳고 앓다가 다음날에 목숨을 잃습니다. 불과 24세의 나이로요. 너무 슬펐던 문종은 그 후로 다른 정실 부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소원왕후의 3년상을 연달아 치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3년상을 치르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더군다나 원체 병약했던 문종은 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당시 영의정인 황보인과 우의정인 김종서에게 어린 단종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종은 교과서에서도 조선시대 다른 왕들에 비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왕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아낄 줄 알았던 왕이었던 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보자냥.